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영상 제목, 도움을 달라고 부탁받으면 거절하는 게 맞는 거지만, 진짜 친한 친구면 사람 미칠 노릇이죠. 정이 약한 사람도 많아서, 점점점. 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도움을 달라는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죠. 정말 많이 찍었는데, 냉정하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우려먹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 잘하는 거 어떡하라고.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떡하라고, 사람들이.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뭐, 좋아요도 안 날리고 하면 안할 텐데, 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영상 좋아하잖아. 심심할 때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제 영상이 뭔가 어떤 비슷한 주제가 반복된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걸 제가 잘하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런 주제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떡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딴지 건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꾸 뭔가 비슷한 주제 가지고 얘기한다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지인과의 동관계 우리나라 아직도 많은데, 앞으로 동관계로 이제 연락할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빌리라는 얘기가 많다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놓고, 돈을 엉뚱한 데 써서, 돈 관리 못해서, 빵꾸 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 빌리라는 사람 치고, 돈을 알뜰히 모은다거나, 평소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 관리를 잘하는 분들 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죠. 사실 돈 빌려다는 자체가 자기가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금전관계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돈을 벌지 않거나 돈을 버는데 엉뚱하게 돈을 써서거나 이제 꼬라박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돈 부탁은 거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딴 거다 필요 없다고. 돈 앞에서 오래 알고 지낸 10년, 20년, 30년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그거 누가 알아준다고. 아니, 꼭 뭔가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만약에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돈 부탁을 하면 그건 친한 친구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면 돈 빌려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예, 감히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 관련은 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공적인 관계입니다. 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건 공이에요, 공. 사가 개입하면 안 돼. 그리고 정이 약하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이 약하다는 건 그만큼 정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정이 약한 건 인간관계에서는 약점이에요, 약점. 보통 정이 약하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멍청한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이 약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착한 정, 좋은, 나쁜 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모든 좋은 정이 아니거든요. 좋은 정도 있고 나쁜 정이 있어. 이 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해야 돼. 우리나라가 정이라고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체가 잘못되는 거야. 정이 약하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용당한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아프고요. 본인만 눈물 짓습니다. 특히 동관계에선 정이 약하면 안 됩니다. 나쁜 정의 생각하면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나쁜 정못 끊어내서 정이 약해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힘들게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돈 부탁받으면 좀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돈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전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뭐 전화한다거나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단칼에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빚진 사람도 많잖아. 앞으로 빚진 사람도 힘들어질 거예요. 대출이 있는 사람들.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대출받은 사람들 힘들어질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대출을 못 갚으니까 당연히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부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다는 건 힘듭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빚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인들한테 빌린 거는 더안 갚아요. 왜냐하면, 지인한테 빌렸는데 이자가 안 붙잖아. 이자가 안 붙고 내가 안 갚는다고 해서 신분상에 문제가 생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이제, 카드사에 빌린 거는 신분관계에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금리도 있고, 압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돈을 갚으려고 하지, 지인 돈안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 부탁 같은 거 많이 할것 같은데 단칼에 거절하시고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다 일어났는데 이 시간까지 하실 줄 몰랐네요. 수고하십니다. 니코님 감사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건 더 중요하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이상 친구를 안 받아도 될 돈이라고 생각해서 500 빌려줬다가 250 남겨놓고 못 받았네요. 안 받아도 될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만날 때차 범퍼 긁혀서 바꿨다던가 어딘가 음식이 맛있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남운동 생각도 나고 갚으라고 해도 시간만 끌고 해서 연락도 안 합니다. 돈 잃고 사람도 잃었는데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공부가 되었네요. 그 친구 덕에 그 후에 더큰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된것 같네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지금 대출이 많다고 하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게 배우셨네요. 250만 원이면 꽤나 비싼 돈이네. 차라리 돈안 쓰고 배우면 좋았을 텐데. 왜 한국 사람들 뭔가 당하고 나서 배우려고 그래? 안 나오고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저는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참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배우면 너무 세게 다가오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안 겪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겪고 나서 하면 너무 쓰다려요. 이분도 아마 지금은 괜찮겠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쓰달렸을 겁니다. 내가 왜이 고생을 해야 되냐? 대가가 너무 크다. 내가 뭐한 짓일까? 이런 생각 가졌을 건데. 야, 500이면 큰 돈을 빌려줬네요. 이 댓글 적으시면 이 영상 보시지 모르겠지만, 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돈 앞에서 친구 관계 뭐 10년, 20년이 뭐가 중요한가? 그 생각 안 드나요? 어?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이돈 약속 안 지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받을 돈은 없어요. 안 받아도 될 돈. 왜냐? 여러분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버시나요? 돈 모으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거 자체가 어려운데, 돈 모으는 건더 어렵죠. 얼마나 많은 돈을 참았겠습니까? 이분도 500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뭐안 쓰고 안 입고 뭐 쓰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 댓글 적으신 분도 뭐 집이 잘 산다거나 내가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적금 매달 얼마씩 넣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출의 유혹을 참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볼 때마다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250만 원. 이 큰돈이네. 양심 없네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차라리 걸리내기 좋은 거예요. 저런 사람은 친구 자격도 없죠. 저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돈을 빌려 가놓고 못 갚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본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가 많을 거예요. 만날 때 차범근 그렇게 해서 바꿨다든가 어디가 음식이 맛있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은 돈 생각도 안 하고 갚으라고 해도 시간만 끌고 해서 연락도 안 합니다. 꼭 보면 돈 빌려간 사람들이 뭔가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게 사람 빡치게 만들거든요. 꼭돈 빌려간 인간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하고 다니는 거더 좋아. 더 맛있는 거 먹고 돈 쓰고 다니고 이런 거 많아요. 더 재수가 없어. 아니, 이런 돈 있으면 나내 돈부터 갚던가. 얘는 돈 갚을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양심 있으면 나한테 몇 푼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열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면요, 막상 돈 빌려준 사람들이 행색이 더 좋아. 옷도 비싼 거 입고, 매번 술 마시러 당기고, 여행도 갔다 오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다돈쓴 거잖아요, 안 그래? 누가 봐도 돈쓴 건데 막상 갚아달라고 돈이 없다 그래. 내 형편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편 알면 그런 거 하고 다니지 말았어야지. 앞뒤가 안 맞아요. 애초에 근무 자체가 안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유, 참. 돈 잃고 사람도 잃었는데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공부가 되었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에 약해지면 안 돼요. 돈 앞에서 정에. 10년, 20년 알고 지낸 거 의미 없다니까, 그런 거. 초등학교 때 알고 지내고, 한 동네 자라고.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면 안 돼. 그런 거 알아주는 거 아니야.
뭐 10년, 20년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고 의상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이제 가는 길이 다르면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알고 지낸 친구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그걸 보셔야 돼. 이 사람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안 하고 다니는지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동네 친구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금전 관계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봐야 돼. 잘했습니다, 운영님. 아주 잘했어요.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얘기할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저 사람들한테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분을 돈을 안 빌려줬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뭐 도움받거나 신세질 확률 1도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했다는 차단해도 그 사람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내가 도움받을 일단 1도 없어. 오히려 내가 지게 만들 일만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만 더 자꾸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알고 지내는 관계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악관이 제로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봐야 돼, 여러분. 뭐, 여러분 친구 관계, 동네 친구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 보통 사회에서 만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자기 앞가리 못하는 사람도 좀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악착같이 살거나 돈 관리 잘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거 자체가 뭔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래도 자주 본 정이 있으니까.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는데 그 정말 옹졸한 생각이에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야, 역으로. 아, 이 사람은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랑 그래도 같이 봤기 때문에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꿔가도 나한테 뭐라 말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만난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도 더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훨씬 더 받기 힘들어요. 왜냐, 이 사람은 내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부터는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힘들다. 나도 대출 많아. 나도 사정 안 좋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야 될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철판을 깔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돈 오는 분들, 금전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대한민국에서 생각보다 형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자기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 빌려달라는 이런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본인이 돈을 안 모았으면, 돈 관리 못했으면 그렇게 지인들한테 관계를 이용해서 돈 빌리라고 얘기합니까? 없으면 없이 살아야지. 돈 빌리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밉보인 행동인데, 앞으로 관계, 신세, 사이 운운하면서 돈 빌리지 마세요.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이제 안 통해요. 돈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 뭐 하세요. 알아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그냥 그런 돈 빌릴 일 만들지 마. 대출 받지도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